이거 지금 여기 희망창 우리 영진 두 분이 여기 와 계신데, 제가 오늘 이제 여기 장비가 들어와서, 저기 장비 보이시죠? 저기 08이지요? 네. 08 장비가 들어와서 여기 지금 부조물을 다 해체할 겁니다. 그래서 오늘 제가 달려왔는데, 우리 지금 여수의 전 대표님한테 제가 몇 가지 여쭤보고, 또 여러분들이 철거를 하면서 좀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을 제가 한번 여쭙고 정보를 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. 자, 우리 서 대표님 오늘 저 도움이 좀 해줘라. 차량 도움이 하겠습니다. 아, 예, 반갑습니다. 제가 여수 희망창 전자본 대표님하고, 제가 여기 첫 창경을 보름도 넘었죠. 8월 한 중순쯤 한 거. 그런데 시간이 거의 한 달. 예, 지체가 많이 됐다 그죠. 그 동안에 뭐 이렇게 좀 시간이 지체된 이유가 있었습니다. 몇 시 신고하려면 허가제가 안 되니까 서류 준비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그러면 지금 이 공기를 지켜하는데 준비해야 될 서류들이 뭐가 있습니까? 일체로 저희들이 하는 건 해체 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, 해체 계획서라는 것이 예전 같은 경우에는 결과갖고 내는 게 아니라 일일이 이제 뭐 학교로 사진을 다 풀처로 뽑아갖고 잘 서류를 만들어서 일차를 그걸 다 만들면 건축사한테 가서 보장을 하나 받아요. 아, 그 해체 계획서를 작성해가지고 건축사한테 가서 건축사에서 또 오케이 했을 때 그걸 가지고 시청에 들어가서 면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. 아, 그 서류를 또 가지고 또 시청 가서 면세 신고. 네. 근데 시청 직원들이 봤을 때 평수가 우리가 200제곱미터 이하는 일반 화재로 철거를 해도 가능한데. 아, 200헤벨은 200헤벨 이상으로 넘어가면은 허가제를 가지고 심의를 받습니다. 아, 그 200헤벨이라는 거는 그러면은 이게 완파, 그러니까 면실을 하는 경우 말씀하십니까? 네. 이상이 됐을 때는 이제 봤을 때, 아, 심의를 할 것에서, 아, 여기는 감리가 있어야 되겠다. 아니면 상부 감리를 해야 되겠다. 그런 시에서 판단을 해요. 시민위원회에서 같이 합의를 봐서 결과가 떨어지는데 한 달에 한 번밖에 없습니다. 아, 그러면은 그 서류를 심사를 하고 서류를 갖춰가지고 허가를 내주는 시간이 한 달에 한 번 있단 말이에요. 네, 심의를 하는 게 한 달에 한 번 있어요.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이렇게 지켜볼 수밖에 없잖아요. 근데 뭐 사실 저희가 이제 철거 현장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법으로 뭔가 규제를 자꾸 만들고 있는데,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런 걸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하지만 이제 우리 철거인들도 아직까지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우리 전 대표님이 이제 지금 설명을 해주고 계신데, 또 짧게 요약해가지고 한 번 더 말씀해 주신다면. 이전에는 우리가 그냥 바로 시청에 들어가서 멸치지 못해. 이제는 법이 강화돼서 건축사한테 1차로 검사를 받은 다음에. 일단 건축사한테 1번 가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시청에 들어가서 2번 시청 가서 신고하고. 신고하고 나서 이제 시청에서 붙어보고. 보고, 아, 이거는 그냥 신고하면 되겠다. 4일 안에 작업을 하시라고 전화가 옵니다. 아, 그 결정을 그냥 신고로 제외를 할 건지 허가제를 할 건지 시청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연락을 합니다. 아, 그러면은 이제 그 허가제가 만약에 허가제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또 철거인들을 준비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. 아, 말씀 좀. 허가는 일반 신고 몇시 신고 해체 계획서하고 허가 몇시 신고하고 서류과 계획서가 틀립니다. 일단은 들었을 때 우리가 일반 그냥 일반 허가라든가 몇시 신고라면 한 서류가 한 10장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. 만약 허가라제라 했을 때는 거의 한 30장 정도. 그러면 거기 철거인이 준비하는 겁니까? 아니면 제가 다. 아, 그렇습니다. 그럼 양식이 따로 있는가요? 예, 요즘에 컴퓨터가 좋아서 양식을 보고 가기 전에 그 시청에서 또 감리 지정을 하게 해주면은 그 건축사 가서 또 도장을 또 받아 있어요. 정말 복잡하게 많이 그래서 솔직히 이제 완파 해체 작업으로 겁이 납니다. 아니, 이거 진짜 방금 설계해보니 참 가슴이 힘들어지는데. 아, 진짜 안 그러면
감리 지정은 그럼 감리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. 아닙니다. 건축사에서 지정을 해주면은 그 우리가 이 전화번호를 주소를 받으면 또 건축사에 찾아가서 또 여기 이렇게 또 계약을 하고 계약서를 쓰고 돈을 지급하고 머리가 많이 아파졌습니다. 그래서 계획했던 것보다 지금 기간이 쭉 늘어나고 지금 거의 뭐 20일 가까이 지금 늘어나고 오늘 이제 모든 서류 준비를 마치고 작업 준비를 오늘 이제 들어와서 작업을 진행할 건데 지금 나중에 제가 작업 진행하는 거는 이제 영상을 좀 담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일단 우리 전 대표님한테 들었던 이야기는 철거인이 특히 내부 철거가 아니고 멸실 신고를 주로 하시는 분들이 꼭 알아야 돼요. 네, 그런 상황들입니다. 그래서 제가 그런 정보를 좀 전달해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대부분 했는데 하여튼 뭐 공사 규모가 뭐 작은 규모가 아니다 보니까 요즘 뭐 안전 계속 안전 이야기하는데 안전하게 작업을 잘 마치시니까 나중에 또 따로 인사도 드리겠습니다.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. 네, 이제 작업 시작했습니다. 우리 별난 철거 인사해라 빨리. 예. 지금 한 칸 정도 물고 들어갔는데 이게 지금 아이고 참 장비가 참 진짜 네, 보이시죠? 이거 철거하는 거는 뭐 반나절만 하면 충분히 철거가 가능하겠네요. 네. 일단 내려앉히는 거는 그 정도 시간만 하면 되겠습니다. 이런 거는 저희가 뭐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철거는 아니다 보니까 제가 좀 영상을 좀 길게 찍어가지고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항상 철거를 보면은 사고가 어디서 나냐면은 외벽 쪽에서 맨 마지막 벽에서 이렇게 보통 사고가 납니다. 뉴스에서도 보면은 마지막 남은 벽이 넘어가가지고 사고가 나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. 그래서 지금 마지막 벽은 좀 조심해서 이렇게 작업하고 있습니다. 전체 뭐 다들 베테랑이십니다.
건물은 다 넘어갔습니다. 이렇게 이제 정리하고 안전하게 잘 맞춰서 다행이고. 네, 뭐 이제 뒤에 후작업들이 남아있는데 아 위험한 일은 끝났고 여기서 이제 고철 정리하고 그렇습니다. 네, 아이고 진짜 장비가 아니면은 운전도 못 내려. 아침에 어떤 시상물을 그냥 뭐 몇 시간? 불과 두 시간도 안 돼가지고 다 내려앉았습니다. 우리 전 희망이 대... 아닙니까? 희망이. 전 대표 오봐라. 네, 우리가 마치 안 되겠네. 일단 우리 전정훈 대표님 희망차 진주 현장에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시상물을 다 내려앉았습니다.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철거 현장에서 자꾸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하다 보니까 나라에서 이제 자꾸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규제가 아까 말씀 이렇게 초입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전 대표님이 직접 경험했고 그죠? 직접 서류 다 하고 감리까지 다 이렇게 해가지고 했으니까 그걸 꼭 참고하셔가지고 작업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또 모르는 게 있으면 우리 전정은 대표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여쭤보십시오. 여쭤보십시오. 언제든지 대환영입니다. 대환영. 그런 게 좋아하니까 전화 많이 주시고 하여튼 뭐 오늘도 안전하게 마무리 잘 하십시오.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좋은 현장 촬영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자 우리 전철이들 화이팅입니다. 항상 화이팅. 네, 다치지 마시고 화이팅. 뭐 안전한 게 최고입니다. 몸 안 다치고 오래 해먹을 수 있도록 몸 관리 잘 하십시오. 앞으로 20년. 고맙습니다. 우리 저 뭐냐 서은기 대표 우리 회원님 현장에 또 우리 또 커피 취업들 하시느라고 아 네네 한 부탄 사왔더라고. 고맙습니다. 이게 막 또 정이고 또 이게 서로 또 참 의지하고 진짜 고맙습니다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네. 우리 서 대표님 현장도 제가 촬영하면 갈 테니까 알겠습니다. 불러주십시오. 네네 감사합니다. 네. 휘발유 봐봐.